네,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5주 동안 주 6일 꽉 촬영을 하고 한국에 와서 촬영을 했는데요. 올해 영화 보시고 이제 감흥이 살아계실 때 저희 주연 배우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지선 감독님, 박영훈 씨, 고아라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성서 연출을 한 한지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족하니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미국에서 열심히 그냥 있는 진심 그대로 찍었는데 어떻게 봐주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즐거운 시간, 따뜻했던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파파에서 신춘섭 역할을 맡은 박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때가 제일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시기인데요. 저도 감독님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봐주셨는지 무척 궁금한데 일일이 다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좋게 봐주셨을 거라 믿고 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솔직히 연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만큼은 다들 느끼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파파에서 주은 역할을 맡은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특별한 순간이었는데요. 참 미국 그 애틀랜타라는 곳에서 외국분들, 스태프분들, 뭐 좋은 감독님, 또 옆에 계신 좋은 영어 오빠, 좋은 선배님들하고 촬영을 했는데 참 진심으로 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참 느끼는 게 현장에서 느꼈던 느낌을 참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의미 있고 특별한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렇게 새롭고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 되셨으면 돼요? 여보세요? 아, 예. 소리가 잠깐 끊겼네요. 네. 네. 저희 진심을 담아서 촬영했으니까요. 저희 파파 또 보신 마음 그대로 또 들어가셔서 인터넷이나 혹은 주위 분들께 좋은 얘기, 저희 파파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꽃가를 지금 빨리, 예, 달려 나와서 한 번이라도 빨리 가깝게, 예. 보시고, 아라씨가 꽃다발을 못 받는 건 처음이죠. 여기 계신 남자 관객분들 반성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허물 증정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예, 두 분 추첨을 해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12만원 상당의 예, 리리코스 화장품 세트 들어갑니다. 예, 이건 정말로 무작위로 뽑는 거고요. 예, 못 받으신 관객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주시고 좀 미워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뽑겠습니다. 2열의 11번. 자, 2열 12번 분 손합. 와우. 와. 네, 고아라 씨가 예. 자,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박영우 씨가 선물 전달하실 분 뽑아주십시오. 예, 이제 저기 앉아 계시면 박영우 씨가 아마 가실 겁니다. 아, 비열의 14번? 탄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예. 예, 여러분, 그 파파에 그 예매를 해주셔가지고 먼저 봐주시는 여러분의 열의에 정말 감동했고요. 돌아가셔서 아시죠? 한 분당 100만 댓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분들과 감독님 그리고 저희 물러가도록 하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런.